가지고 여기가 자이언트라는 산샘입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아직 반려견 소리에 익숙하지 않아서 그냥 개라고 통칭하겠어요. 요즘에는 개를 많이 키우고 고양이도 많이 키우잖아요. 사회적으로 동물을 사랑하고 하는 측면에서 좋은 현상인데, 반려견을 키우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못 질 때, 또 버릴 때 주로 어디에 갖다 버리냐면 대부분 시골 인근에 가서 개를 탁 버려. 그러면은 집에서 키우다가, 이중지 키우다가 버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들깨화 된다고, 개들이. 다른 개들하고 또 몰리게 되고, 또 사람에 대한 증오심도 있을 거고, 누군가가 키우다가 지금 버렸는데 그 녀석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우리 집에 흘러 들어왔는데, 아, 저 녀석이 상당히 골치라고. 첫째로는 고기 잡는 거야. 사람한테 정을 좀 조금 못 붙이는 것 같아요. 피부병이 상당히 심해요. 지금 우리 개들 먹이는 약을 지금 먹이고 있긴 한데 저게 잘 젖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처방을 해야 될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저런 개들이 지금 우리 집에 지금 두 마리잖아요. 밤비 저 녀석은 사냥도 좀 잘하고 똥도 잡을 줄도 알고 노루도 보면 뛰어갈 줄도 알고 약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데, 저 녀석은 벌레 한 마리도 못 잡아. 하늘소 잡고 막 장난칠 줄이나 알고, 또 우리 망고나 밤비처럼 습관 안 돼 있으니까 막 신발을 물고 가서 뜯어버린다든지, 너무 집 신발을 물고 또 할머니도 신발을 물고 우리 집에 온다든지, 또 할머니 밭에 올라가서 막 땅을 두더지 잡는다고 땅을 판다든지 이런 행위를 계속 한다는 거죠. 할머니들 힘없는 할머니를 공격할 수도 있거든. 사실 나는 동물을 사랑해도 야생의 그 동물들을 사랑하지, 또 안 키운다 그래도 집사람 데리고 와서 어쩔 수 없이 키우는 거지. 망고나 밤비도 안 묶어놓고 키우거든. 아저씨가 나갈 시간에 산책을 가야 동네 사람들한테 혼나지 않구나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자유시간인 줄 알고 그게 익숙해져 있는데, 저 녀석은 아직도 모른다고. 오늘 영상은 반려견을 함부로 키우지 마라. 반드시 책임을 꼭 질 수 있을 때 여러 번 생각해보고 반려견을 꼭 키워달라 하는 말씀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치!